안녕하세요, 킨더뮤직 가족 여러분. 저희 킨더뮤직이 미국에 본사가 있는 건 아시죠? 킨더뮤직은 미국 킨더뮤직 인터내셔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 세계 보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전 세계 7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우리 친구들이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2020년 4월 7일 미국 시간으로, 미국 동부 시간으로 11시, 오전 11시에 킨더뮤직의 앱이 출시가 되었어요. 물론 무료로 배포하는 앱인데요. 저희가 그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도 함께 여기 설명에 넣어 드릴 테니까 앱 다운받으시면 정말 정말 즐거운 음악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앱을 조금 오늘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킨더뮤직 앱을 다운받으시면 핸드폰에 이렇게 높은 음자리표 로고가 하나 보일 거예요. 자, 이 높은 음자리표가 있는 보라색 바탕에 이런 로고가 킨더뮤직의 또 고유의 이미지이기도 하거든요. 자, 이 로고를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예쁜 화면이 나와요. 자, 이 화면 안에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 킨더뮤직의 그 노래들을 원래는 다 돈 주고 사서 들어야 되는데 수백 곡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운을 받으실 순 없지만 그냥 스트리밍 서비스로 그냥 바로 여기에서 다 들으실 수 있고요. 이거 한 곡 한 곡 골라서 듣기는 좀 많이 불편할 텐데 또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마이 트랙이 있어서 거기에 원하시는 노래들을 따로 이렇게 담아서 한꺼번에 또 들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노래들이 나름의 어떤 카테고리로 조금 나뉘어져 있어요. 뭐 영어 사이트긴 하지만 어머님들 다 충분히 보실 수 있으실 건데 뭐 베스트 오브 킨더 뮤직, 이거는 킨더 뮤직이 좀 인기 있는 노래들이 다 모여 있는 앨범이고요. 또 댄스 파티, 춤곡 모여 있고 또 뭐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노래들, 그 다음에 nursery rhyme들 유명한 것들도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교통기관에 관련된 거, 뭐 자동차라든지 뭔가 움직이는 것에 관련된 것들,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들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여기 밑에 또 이렇게 그 구분을 보면 홈이 있고 여기 밑에 이렇게 하단에 좀 이렇게 메뉴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themes, 여기에 보면 더 자세하게 이렇게 카테고리들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플레이타임은 놀 때 틀어놓으면 좋은 음악, 또 낮잠 잘 때 틀어놓으면 좋은 음악, 이런 것들이 또 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어머님들이 필요한 상황에 맞추어서 클릭해서 노래를 좀 들어보시면 되는데, 뭐 악기랑 같이 악기 연주하면서 놀 수 있는 음악들, 플레이타임 한번 클릭해 볼까요? 플레이타임 이렇게 클릭해 보면 여기에 플레이타임과 관련된 노래들이 쫘르르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차례로 들으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셔플로 해서 이 곡 저 곡 선택해서 들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노래를 하나 이렇게 클릭해서 만약에 이런 노래를 듣는데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놀고 싶다 하면 바로 옆에 Play Along 이라고 음표 옆에 이런 아이콘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악기들이 나오네요. 자, 여기에 이제 이 악기들을 노래를 들으면서 같이 연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노래를 플레이를 하고 에그 쉐이커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악기를 연주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플레이 얼롱 할 때 음악은 틀지 않고 악기만 다 이렇게 두드려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드럼도 해볼 수 있고 또 뭐 슬라이드 휘슬, 네, 이렇게 슬라이드 휘슬 소리도 들을 수 있고요. 다양한 악기, 그 우리 아이들이 활용하는 타악기들, 리듬 악기들을 노래를 들으면서 함께 연주하면서도 해볼 수 있으니까 아주 그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여기 비디오스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비디오를 클릭해 보면 여기 안에 다양한 킨더뮤직의 소개도 있고요. 또뭐 악기를 만드는 다양한 그 영상들이 함께 들어 있어요. 그래서 뭐 악기 만드는 방법 또는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들 이런 것들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영상들도 요 안에 같이 들어 있으니까 이것을 보시면서도 또 아이랑 재미있게 놀아보실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앱 자체는 뭐 이제 로그인을 해서 뭐 접근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언제나 바로 클릭해서 해볼 수 있게 약간 키즈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안전하고 또 편안하게 편리하게 또 활용할 수 있는 앱이랍니다. 자, 원래는 이 킨더뮤직 앱이 조금 더 뒤에 출시가 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집콕을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킨더뮤직이 조금 더 서둘러서 어머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킨더뮤직 앱을 선물하게 되었거든요. 물론 화면이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운받으셔서 집콕하는 이 시기에 킨더뮤직 음악과 함께 조금 더 즐겁게 이 코로나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